메디포럼 제약이 내성 박테리아를 치료하는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는 어디까지 개발했을까? 그리고 상용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메디포럼 제약 박재영 대표에게 직접 듣는 시간 준비했다. 네, 제약사들에 대한 관심이 참 뜨겁습니다. 사실 뭐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임상 그 스케줄도 중요한데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K바이오의 저력을 보여주면서 더 관심이 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 종목 메디포럼 제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박재영 대표이사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제약사 대표님께서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부르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흔쾌히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투자자분들이 궁금한 거 오늘 다 해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히려 불려줘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그럼 메디포럼 제약이 어떤 기업인지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메디포럼 제약은 일반적인 제약회사에서 이제 신약개발이라는 바이오 제약회사로 변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메디포럼 제약은 주로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매출은 2018년도 약 205억 원에서 2019년도 약 3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6% 성장했고 영업이익도 2018년도 약 58억 원 적자에서 2019년도 약 14억 원 흑자로 전환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성장 비결은 시장이 작고 마진 구조가 취약한 위수탁 영업 중심에서 전국 영업망을 갖춘 판매대행 영업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전문약 매출 규모가 3배 이상 성장한 데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2019년도 결산 기준 상장사 제약회사 중 성장률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밀어내기 매출 제로, 부실 채권 제로, 제약업계 고질병인 리베이트 제로를 목표로 건강한 회사를 만들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만성질환과 뇌질환 중심의 전문약 매출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한 매출 저하도 최소한에 그치고 있고 성장 기조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는 글로벌 회사들과 전략적 협약을 통해 내성 극복 항생제 개발, 치매 치료제 개발이라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네, 메디포럼 제약의 이제 파이프라인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과 주요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 파이프라인의 특징은 네. 단기, 중기, 장기,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기 파이프라인으로 희귀질환인 척수손해변성증 치료제인 시트렐린 구강붕해증이 있습니다. 현재 보험급여를 위한 사상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임상 데이터가 확보되고 보험급여가 적용된다면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중기 파이프라인으로 스맵이라는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고분자로 약물을 감싸서 균일한 밀입자 형태의 약물 제형을 만들어 인체에 투입하게 되면 약물이 일정하게 그리고 서서히 장기간에 걸쳐 인체 내에 방출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11조 원 이상의 글로벌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항응고제인 아픽사반을 1개월 이상 효과가 지속되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개발하는 기술 특허를 세계 최초로 등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아픽사반을 적용하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은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 프로젝트로 최근 전략적 투자 협약을 체결을 발표한 다중항생제 내성치료제 개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슈퍼트랜스메디컬사와 전략적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회사는 항생제 내성을 치료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 극복 분야는 전 세계 제약업계가 볼 때 아주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또한 항생제 프로젝트 이외에 글로벌 제약사와 치매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메디포럼 제약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관련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제약바이오 회사에게 초기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보니까 200만 달러던데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항생제 오남용 시대를 살면서 늘 항생제 내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는 데는 약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데요. 박테리아가 내성을 가지는 데는 채 1년도 걸리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70만 명이 항생제 내성으로 사망하고 2050년에는 매년 1000만 명이 항생제 내성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습니다. 슈퍼 트랜스 메디컬사는 이스라엘 국적의 제약회사이고 연구진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릴리, 노바티스 등 글로벌 제약사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진 중 세계적으로 저명한 폴 웬더 교수님, 즉 현직 스탠포드 대학교 생화학과 교수님이 이번 슈퍼 트랜스포터라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신 분입니다. 슈퍼 트랜스포터라는 플랫폼 기술은 이미 FDA 승인을 받은 기존 항생제에 알지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접착하는 방식이어서 개발 속도도 빠르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이. 전략적 투자 조건이기 때문에 공동 연구뿐만 아니라 경영에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슈퍼 트랜스 메디컬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해요. 해피님 말이 다 끝난 줄 아닙니다. 알고요. 이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사실 뭐 요즘 이슈가 이슈인 만큼 이 회사가 코로나19 치료제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메디프롬 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상황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솔직하게 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현재 여러 제약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예방 및 치료제는 네. 최첨단 바이오 기술이 동원되더라도 개발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슈퍼 트랜스 메디컬사는 환자의 폐 상피세포 수용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및 확산 과정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존 항생제를 발굴해서 이 항생제에 트랜스포터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즉, 이미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약물에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이라서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기에 이제 최고의 회사들, 제약회사들도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1에서 2년 정도 오랜 기간 소요된다라는 예,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아마 그렇습니다. 우리 동사도 좀그 정도 시간이 소요될까요? 저희가 아직은 초기 단계에서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이 네. 플랫폼 기술의 특성상 개발 기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예상보다는 단축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예. 없다라고 정리해 볼게요. 그럼 이제 메디프롬 제약이 코로나19 치료제 때문에 관심도 받고 있지만, 워낙 동사도 탄탄한 회사입니다. 2020년 공개할 만한 호재와 계획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2020년도에도 저희 회사는 매출 성장세와 탄탄한 손익 구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매출 성장이 다소 주춤한 것도 사실이지만 어려운 여건에서도 체질을 개선한 영업 방식 덕분에 성장 펀더멘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매출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한 항생제 관련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이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FDA 3상 임상을 진행 중인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와 투자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협약이 체결되는 대로 정식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프롬 제약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나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표님께서 전달하고 싶은 당부의 메시지 말씀 전해주시죠. 메디프롬 제약은 아직은 중소규모의 제약회사이지만 매출과 이익이 급성장하고 있는 미래가 밝은 기업입니다. 더욱이 항생제 개발, 치매 치료제 개발이라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준비하는 바이오 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보다 공격적으로 R&D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공격적인 연구개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저희 회사의 핵심 전략입니다. 메디프롬 제약은 투명한 경영, 공정한 경쟁, 그리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주주 여러분들과 직원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회사가 되기 위해 오늘도 모든 임직원들이 땀을 흘리고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도 애정과 신뢰를 갖고 저희 회사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주가는 7% 가깝게 올라서고 있고요. 5,370원 지나고 있습니다. 메디프롬 제약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